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있는 유리보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2020년도 네. 하반기 뱀띠 운세 한번 봐주시겠어요? 뱀띠 운세 자체가 묵는 삼재여도 네. 삼재치고는 몸수가 좀 아플 수 있다. 우리가 들어오는 삼재,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 중에서 묵는 삼재가 제일 편하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뱀띠 운세로 봤을 때는 변동. 좋은 변동이 있으면 나쁜 변동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그 사주 따라서 보기 때문에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가 같이 이 맞물리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결혼했으면 이혼 변동 안 좋잖아. 그죠. 또 승진 앞에 있으면 승진에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거잖아. 네. 이게 완전히 또 이렇게 중간이 없이 상, 하 이렇게 네. 가는 운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갈림길이 있어. 좀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20살 분들 있잖아요. 20살 분들은 조금 어떨까요? 아무래도 갓 성인이 됐어요. 갓 성인이 됐으니까 네. 올해는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면 돼. 그동안 이제 네. 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네. 솔직히 대학 문턱도 못 들어가고 네. 그 대학 시절에 너무 이쁜 꿈꿨던 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우울증 많이 걸려 있어. 초반에 우울증 엄청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가방 빼딱구도 하나 신고 뚝뚝뚝뚝 학교도 가고 네. 못 가는 친구들은 또 다른 걸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32 한번 말씀해 주세요. 32. 네. 32의 운기도 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변화 변동을 생각하는 시기야. 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지. 막히면은? 막히면 죽어나는 거지 이제. 아 힘든 거네요. 예.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손님들 보는 네. 그런 운기를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단계씩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진하는 그런 운기지. 이것 또한 근데 승진 또한 변동이잖아요. 변동이죠. 변동인데 이거는 좋은 변동으로 보이는 거죠. 네. 거의 승진이나 좋은 쪽의 변동이라고 보면 돼요. 좋은 쪽에. 그럼 그리고 좋네요. 돈이 들어오는 운기야. 진짜요? 이거는 좀 돈이 들어와. 술깃들 하시겠는데. 돈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관련된 건 거의 돈 때문에 정말 많이 벌어오잖아요. 네. 돈이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네. 사업 구상 쉽게 말하면 하나를 했어. 네. 그러면 점포가 두 개가 생기는 운기야. 근데 욕심이 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서가 잡히는 운기예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해볼까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근데 해도 괜찮은 운기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은 좋은데 애인이나 그런 쪽으로 마음의 바람이 분다. 마음의 바람. 바람 핀다고. 그런 운기가 자꾸 들어온다고.